다른 것 다 느끼기 위해서 난 다른 걸 나의 영웅들은 저 바다 건너 있잖아 검게 뛰어야만 빠른 걸 여기서 나의 색은 대체 어떤 색 나는 원해 내게 아닌 걸 여기서 나의 색은 대체 어떤 색 힙합의 여쇼 3년 전인가 한번 섰었거든요 CJ랑 섰었어요 그때 CJ랑 섰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났고 그때 제 팬들 지금 성인된 분들이 많을텐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고 지금 뭔가 흐름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최대한 저도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 제 앨범이 나와요 정규 2집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힙합 팬이잖아요 그죠? 힙합 팬 소리 한번 질러봐요 저는 계속 힙합 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알겠죠? 네! 오케이, let's go! 하루에 이제 저 작업실에 살면서 작업하고 오늘 2탕 뛰었거든요 작업하고 공연 2개 하고 다시 작업하고 그리고 내일 또 하고 다시 작업하고 내일 또 하고 계속 작업하고 내일 또 하고 이런 삶을 5월에 보낼 예정이고요 아 앨범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사가 나오지 않아서 빡세지만 오늘 우리 대학생들 에너지 얻어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한 게 왜 무비스타냐 일단 내가 블라인드스타가 끝나고 1년 동안 앨범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잖아 킬빌도 했었고 킬빌 그 DJ 칼리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되게 버린 시간들도 많고 욕도 많이 먹었고 근데 내가 좀 혐오니 파이브가 끝나고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이 내 삶의 영화가 재밌어질까? 그러니까 내 삶을 영화로 찍었을 때 계속 좋은 장면들만 나오면 진짜 재미가 없잖아 근데 아 이런 상황들이 다 뭔가 나중에 봤을 때 재밌는 요소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인피니티 워를 보게 됐지 인피니티 워를 보게 됐는데 난 정말 은혜 받았어 진짜 마블 이 영화에 대해서 정말 진짜 역광 때문에 잘 나왔어 잘 나와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캡틴 마블 엔드게임까지 봤는데 진짜로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앨범에 어떻게 보면은 영화적인 요소들이 조금 들어가면서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를 다시 봤을 때 뭔가 내가 이 힙합 음악을 하면서 나로 살았을 때가 얼마나 있었나 내가 래퍼를 연기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가 미국 힙합을 동경해왔고 다른 래퍼들도 미국 힙합을 동경하고 힙합씬 자체가 힙합 팬들도 미국 힙합이 한국 힙합보다 위에 있고 사실 힙합은 그냥 다 하나인데 그냥 그들이 우리보다 위에 있다는 것 자체로 그냥 그들을 동경하고 래퍼들은 미국 힙합 되려 하고 근데 나도 그랬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미국 힙합을 연기를 하고 싶었지 그래서 그거를 뭔가 담고 이제는 약간 연기하지 않고 진짜 나로서 살아가는 앨범에 대한 구상과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킬빌이 끝나고가 좀 더 확실하게 잡혔던 것 같아. 킬빌이 끝나고가 확실하게 더 잡혔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킬빌은 내가 한국 아티스트로서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빌보드 차트를 뭔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하면서 부족한 점도 너무 많이 느끼고 뭐랄까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어. 일단 영어도 못하고 이러니까 좀 아 내가 음악인으로서 그리고 래퍼로서 부족한 게 정말 많다라는 걸 느끼고 뭔가 이제 좀 잘해야겠다는 당연히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걸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내가 이 미국 땅에서 만약에 왔을 때 이거 미국 시장은 제일 크니까 미국 땅에 왔을 때 과연 이들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낄까? 내가 여기 있는 음악과 똑같이 한다면 과연 이들은 나의 음악을 들을까? 아니면 그들의 음악을 들을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 정말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 그래서 갔다 와서부터 엄청 많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심바자와디의 앨범을 또 들으면서도 뭐랄까 이 나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들이 더 구축이 된 거지. 아, 이 형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더 구체적으로 비전이 제시되는 느낌이었어. 이 그 딱 킬빌과 심바자와디의 네임스를 들은 이후로. 뮤비나 노래 전체적인 트랙을 들으면서 조던 필 감독의 겟아웃이나 어스 같은 영화가 생각났는데 혹시 어떤 영화에서 영감을 받거나 해서 하는 그런 작품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앨범을 만들 때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영화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예요. 겟아웃 보면서 영감은 안 됐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면서 와 정말 영화 장엄하고 대단하다. 그냥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나도 내가 내 음악을 들었을 때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최대한 만들려고 뭔가 노력을 했어요. 뭔가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보면은 되게 영웅 영화의 클리셰가 없잖아요. 이제 뭐 이런 영웅들이 이제 승리하고 이런 클리셰가 없이 되게 원하지 않은 스토리고 되게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제 음악에서도 이 앨범에서도 내가 내 걸 들었을 때 아 그런 감정을 나도 느끼고 싶다 하면서 만든 노래고 사실 저런 사운드들도 그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들 많이 들으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고 저도 얘기하고 이제 좀 마치도록 할 텐데 질문 안 해보신 분들 혹시 보세요? 여기 가운데. 다른 질문이 네. 인스타 게시물을 다 지우셨어요. 아 인스타 게시물로 다 지웠냐고 여쭤보셨는데 일단 그거는 뭔가 다시 새롭게 하고 싶어서 그 지운 건 아니고 보관 눌렀어요. 아까운 못 지우겠더라고요. 저도 반종이어가지고 사실 이 앨범 만들기 전에 어떤 앨범을 만들려고 했냐면은 그 킬빌에서 했던 그 자이온이라는 노래의 느낌으로다가 뭔가 앨범을 좀 구성하려고 했어. 약간 펑크도 있고 좀 그런 사운드들로 뭔가 오케스트라적인 사운드를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좀 펑크와 트랩을 가미한 그런 음악을 좀 보이려고 했는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그리고 다른 영화들을 보면서 뭔가 아, 한 번 더 진짜 제대로 이 BY의 스케일을 보여주고 싶다 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확 딱 이렇게 뭔가 이런 마음을 갖게 좀 큰 영향을 줬지. 그래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딱 보면서 와 나도 내 음악을 냈을 때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고 나도 내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는 감정과 이런 압도감을 내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 나는. 김사, 오늘이 2차. 네, 오늘 2차 심사하는 날이고 프로듀서들과 오늘 2차 심사를 보고 지금은 점심시간. 네. 좀 쉬고 있습니다, 차에서. 확실히 방송하면서 음악 앨범 만들려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무조건 내야죠. 무조건 만들고 그래서 지금 가사를 짬내서 계속 검토하고 있고 쓰고 있어요. 계속 들으면서 뭐 평생 음악 할 거지만 하나하나 내는 거 정말 공들여서 내고 싶고 이번 앨범에 큰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정말 잘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앨범 그리고 타 문화권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엄청 좋은 진짜 좋은 그런 소리들을 디자인을 했고 네 그래서 BY 정규 2집 The Movie Star 지금 작업 중입니다. 오늘 쇼미더머니 촬영 지금 1박 2일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시간 넘었죠. 촬영 시작한 지 30시간이 넘었는데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다른 프로듀서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근데 전 오늘 끝나고 전 작업실을 가야 해요. 작업실 가서 촬영 오늘 작업 영상 또 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해야 되지? 1번 아, 가사. 피처링도 하나도 못 받았네. 피처링. 아, 어렵다.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안에. 아니, 6월달 안에 이거 끝내야 돼. 트랙인가요? 이게 이제 본토 다음에 이제 나랑 버벌진트 형이랑 한 분 더 지금 피처링 아직 연락을 못한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그거 다음 트랙 이제 제목을 아직 못 정했어요. 5번? 6번이죠. 본토가 4번? 본토는 4번이고 그 다음이 5번 이게 6번. 6번 트랙인데 여기 지금 나레이션을 할까 지금 제목은 원래 메소드 액터 혹은 뭐 메소드 액팅으로 적었는데
공정 I'm dribbling 담배 뒤에 big winning eyes drinking it evenly what the 지금은 1시 지금 1시 48분 1시 48분 바로 다시 작업 앨범 만드는 게 나한테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랩하고 곡 하나 만드는 거는 하루면 하겠는데 앨범을 만드는 거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식사 하셨어요? 네, 아니요, 아니요. 하셨어요? 네. 오케이. 가시죠. 자, 아, 어저께 음감회를 했습니다. 음감회도 오셨죠? 저 이제 영화 배우로 불러주세요. 발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발매 5시간 15분, 아, 예, 45분 전. 주연에서 주인공으로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갑자기 엘리에서 비와이 앨범을 기대해줘가지고 신기했습니다. 엘리에서 비와이 칭찬 별로 잘 안 해줘가지고 그래도 갑자기 보다가 글 보다가 비와이 앨범 쩔 것 같은 촉이 온다고 이런 말도 있고 진짜 기대가 많이 지금 사실 이방인 나오고 큰 나오고 이래가지고 약간 2019년도 앨범 풍년이긴 한데 사람들이 사실 그 멋진 앨범들 사이에서 내 거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진짜 좀 벅차네요 진짜로 힙합 팬들이 나를 정말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서 옛날부터 감사합니다 가라사대. 어, 뭐 커다란 그 유명한 그 역사 중이면 성당에 들어가 있는 거. 아 그렇죠. 예. 저는 비아이 씨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게. 감사합니다. 항상 뭐 아직 얘기가 안 했는데. 비아이 씨 음악을 들으면은 진짜 그 아트라는 거를 놓지 않고 항상 정체성을 잡고 있는 예술가의 모습이 항상 보여서, 그러니까 타협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음악이란 예술이라는 것에 항상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항상 느껴져서. 멋지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네. Be my girl today. 가사 내용이 뭐예요? 이제 가사 내용이 깍치지 말지어도. 한복주 씨가 비염이 약간 부드러우겠네요. 비염이 가라사대. 어 나는 가라사대. 아 이거 좋은데 나 열심히 너무 좋죠. 비염. 가라사대 비염. 비염이 가라사대 한번 해주시죠. 비염. 비염이 가라사대. 야. 자 오늘 6시에 음원이 발매된답니다. 우리 가라사대 정규앨범 많이 많이 찾아 들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앨범 드랍 2시간 전인데 어떠세요? 잠시 후 60km 사실 나는 내 앨범이 정말 너무 좋은데 솔직히 대중과 내 귀는 똑같진 않으니까 일단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앨범을 만들었다는 거에 의의를 주고 좀 많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와, 처음 느껴보는 기분인 것 같아. 결과적으로 뭔가 나한테 다 이렇게 준 것들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쇼미더머니에서 포에버나 데이데이 같은 경우는 그냥 만들고 하고 그리고 잘 된 건데 뭔가 그럴 생각이 없었으니까 뭔가 아 설레서 아 이거 해야지 팍 이게 아니라 지나가는 느낌으로 팍 만들어서 이게 후에 나중에 이렇게 축복들이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거는 뭔가 과정에서부터 너무 다 마음에 들고 너무 진짜 내 음악 사랑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아 진짜 난 진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이번에 만들었다. 정말 대중들이 BY의 취향과 같다면 잠시 후 무조건 1위 도로입니다. 무조건 1위고 좀 더 앨범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저는 올해 300m 오른쪽 도로입니다. 살며시 이렇게 올라가 봅니다. 올해 앨범에 이제 500m 한강대교 국립현충원 방면 지하차 도로 진입. 이런 음악을 들려 지금 이 위치에서 내가 들려줄 수 있다는 것에. 지금 나는 BY가 됐고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대중가수로 대중들은 지금 나를 대중가수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나의 포지션에서 300m 아 이렇게 국립현충원 쩌는 거를 들려줄 수 있다? 아 이거 정말 큰 축복이고 이렇게 만 아 이거 정말 큰 축복 내가 들려줄 수 있다는 거 못 들려주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 아무거나 들려주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앨범을 낸다는 거 들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저는 언제나 저 이렇게 지금 제가 카니발 타고 이렇게 우리 팀원들이 있고 1km 여의도 63빌딩 올림픽대로 풍요롭게 살고 오른쪽 도로입니다. 남들보다 우월하게 자랑도 해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내 음악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힙합 팬들과 BY 팬들, BYC 이들 때문에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그렇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고 축복인 거죠. 축복. 여의도 63빌딩 올림픽대로 반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음악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허버 진짜 잘했다. 내가 원하는 게 나왔어. 300m 사실 본인 걸 만들면서 원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올림픽대로 반면 원하는 오른쪽 게 나와가지고 도로입니다. 너무 좋아. 개봉했습니다. 네, 2집 앨범이 발매가 되었고 저는 이제 2집 가수가 되었습니다. 일단 기다려주셨던 팬분들, BY 팬, 그리고 한국 힙합 팬, BYC BYC는 이제 비욘드 클럽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이렇게 앨범 또 만들게 해준 혼자 만들었다 생각 안 해서 데자브 그룹의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일단 만들었는데 뭔가 아 끝냈다 라는 느낌보다 솔직히 이제 시작이다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네요. 이번에는 뭔가 여기서 더 달려야겠다 다시 출발이다 라는 네 느낌이 많이 드는 뭔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